오늘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6월 4일 선거 당일과 역할을 나눈 듯 당을 대표할 만한 인사들 중 일부가 오늘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어설픈 합의를 이룬 탓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진행 과정의 파행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증인이 아닌 기관 보고로만 합의됐기 때문에 위증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리 출석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오늘 여야 지도부 움직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전투표는 어떤 인사들이 했습니까? 전국적인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여야 지도부가 직접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청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 등과 함께 여의도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새누리당의 6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로 흩어져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투표를 마친 뒤 인천 송도, 부평, 남구 등을 돌며 송영길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군포, 안양 등을 순회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어땠습니까? 사전투표 첫째 날인 오늘 전국의 투표율은 4.75%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엔 이미 지난해 10월 재보선 1일차 사전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선에서의 사전투표 최종 참여율은 각각 4.78%와 5.45%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10% 안팎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막판이고 마지막 주말 휴일 유세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느 지역에 집중한다고 하던가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일 서울 일부 지역과 수원을 돌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서 접전 지역으로 바뀐 경기도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산시장을 수성하기 위한 유세 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부산시장을 놓칠 경우 그 어떤 지역을 잃는 것보다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두 대표가 역할을 분담합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주말 동안 서울, 경기, 인천을 돌며 수도권 지원 유세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김해, 창원을, 일요일엔 창원과 여수, 화순, 광주를 순회합니다. 안 대표는 특히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광주시장 선거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통과된 계획서 보니까 맹점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 대표에서 기관 보고를 할 때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몸이 아프거나 해외를 가는 등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차석자의 출석은 가능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공식적으로 차석 개념은 없어서 비서실장이 나올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상 대리 출석이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도 현재 대상 기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증인 채택을 놓고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실장처럼 기관 보고 대상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기관 보고자는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 기관 보고 전에 사퇴하면 국회에 출석할 일은 없어집니다. 기관 보고에서 검찰이 제외된 점도 지적됩니다. 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현 법률에 따르면 검찰이 세월호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이것이 국정조사의 한계이고 그래서 검찰 대신 법무부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조사 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활동합니다. 특위위원들은 조사 첫날인 6월 2일에는 진도 팽목항 방문을 시작으로 열흘간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12일간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이 기관보고의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데요. 여야는 일단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 일정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